NH에는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훨씬 쉽다 그랬잖아요, 제가. 상대적으로.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한 6개월 정도를 교육을 시켜준대요.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도 내주고, 이제 선배들이 코드 리뷰도 해주고,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좋은 기회죠. 월급 받으면서 6개월 트레이닝할 수 있고, 회사도 NHN이다 그러면 뭐다알 거고, 한게임이라 그러면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문화가 이렇답니다. 여기서 이제 1년이나 1.5년 정도 더 일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로 현대 시험 봐가지고 타격 때문에 그냥 다 간답니다. 그래서 골치가 아프대요.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죠. 이런 회사는 정말 고마운 회사입니다. 이렇게 추가로, 왜냐면 취업이 딱 됐어요. 내가 오늘 면접에 합격됐습니다라고 왔잖아.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.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. 아, 내가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도 좀 되고. 아, 이 부분 내가 좀 약한데. 가서 고생 좀 하겠네.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,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이 안 해도 되죠. 들어가서 내가 다 배우면 되고. 그리고 일반 회사들 3개월 수습 이런 거 적어 놓은 거 있죠. 그 3개월 수습이 나쁜 건 아닙니다. 3개월 수습이라는 걸 제대로 둔 이유는, 급여는 뭐더 작게 줄수 있어요. 3개월 동안은. 다음 또 예전에는 뭐 신입은 6개월, 경력은 3개월 수습 기간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비정규직이잖아요, 그 기간. 그것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거든요. 급여는 한 조금 작게 줄 거예요, 아마 정규직보다는. 대신에 이제 뭐그설 선물이라든지 이런 건다 주겠죠. 근데 이제 그 수습 기간 동안에 이 친구 정말 아니야. 신입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. 경력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아니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, 정규직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, 우리나라는 아직까지. 그래서 수습 기간을 두고 비정규직으로 한 다음에 아닌 것 같으면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. 수습 3개월에 제가 왜 좋다고 하냐면, 급여도 작게 주고 복지도 좀 다른데 왜 좋냐? 그 3개월 동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. 그때 공부 제일 많이 하거든. 용기가 좀 필요한데, 신입들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.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, 그러니까 실력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. 자신감이 있어. 자존감도 좀 있고. 하지만 한 사람은 용기가 없어. 자존감이 떨어지고. 이런 사람 둘 중에 누굴 뽑겠어요? 용기 있는 사람 뽑겠죠.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압박에서 나옵니다, 압박. 뭔가 나한테 프레셔를 줘야 돼. 스트레스, 그게 스트레스 형태가 될 수도 있고, 어떤 과제가 될 수도 있고, 데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때 내가 용기가 나와요. 승질도 나면서, 한편으로는 이제 열도 받으면서, 한편으로는 용기가 푹 떠오르죠. 그래서 수습 기간이 나쁜 게 아니다. 그리고 수습 기간 동안에는 코드 리뷰를 하면 덩어리 땀쫙 빼죠, 선배들이 일부러. 그게 좋은 회사입니다. 그리고 수습 기간 딱 통과되잖아요. 그럼 정말 그때는 자기 패밀리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야지만이. 수습 기간 대충 보내고 정직원이 됐어요. 아유, 행복해. 이게 아닙니다. 해야 되고, 그 수습 기간 동안에 또 선배들한테 잘해야 되고, 문화에도 잘 적응해야 되고, 적응력. 그래서 LHN 시험은 요번에 무조건 봤었어야 돼. 결론은. 여러분들 다 봤었어야 돼. 또 다음에 NHN 또 뽑으면 무조건 보십시오. 가든 안 가든.